안녕하세요. 박정기입니다. 지난 시간에 아브노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중단했는데요. 아브노바에는 그 기생하는 나무에 따라서 A가 있고 M이 있고 Q가 있고 F가 있습니다. 가장 약한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적고 초보에 쓸 수 있는 주사가 아브노바 A고 또 그 여성 생식기 계통에 이제 암일 때는 또 M을 쓰고 또 소화기 계통에는 Q를 쓰고 또 그리고 전이 된 암에서는 F를 씁니다. 이 아브노바 F에는 아브노바 다른 그 A나 M이나 Q에 없는 비스코 톡신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암을 직접 치료하는 직접 만나서 파괴하는 그리고 괴사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F 주사를 주면은 비교적 부작용이 더 자주 나올 위험은 있지만은 효과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전에 말씀드린 렉틴이 그 면역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주로 담당을 하고 비스코톡신은 암을 직접 파괴하는 또 괴사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아브노바 주사를 맞았을 때 기전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통증을 없애주는 엔돌핀 분비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브노바 주사를 맞으면은 암성 통증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물론 엔돌핀은 통증을 감소하는 것 외에도 그 자체가 면역을 증강시키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아브노바 주사는 이런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브노바 주사를 맞고 그 환자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과민 체질이어서 그 아브노바 주사를 맞을 때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브노바 주사를 피하 주사로 줄 때는 0.02부터 단계적으로 0.2, 2mm, 20mm 네 단계로 6주 내지 6번 내지 8번 주사 맞을 때마다 부작용이 없으면 한 단계씩 올려서 맞는 그런 그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.